안녕하세요. 뱃쌤의 빡치는 머이론의 뱃쌤입니다. 빡빡하기만 했던 너 좀 칠해줘볼까?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임시표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. 자, 어떤 곡이 있습니다. 그 곡의 조성이 지, 미, 라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미라는 음이 적혀있어요. 어떻게 연주해야 되죠? 그렇죠. E 플랫, 즉 미 플랫을 쳐야 되죠. 그런데 좀 전에는 아무 임시표가 없었는데 E 플랫이 붙었어요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연주해야 되죠? 조표가 있으니까 얘는 원래 E 플랫인데 또 플랫이 붙었으니까 두 번을 내려야 될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절대 안 그렇게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조표에 나와 있는 음과 같은 음에 같은 조표가 붙을 경우에는 똑같이 한 번만 해당이 됩니다. 즉, 이런 상태에서는 미에 플랫을 붙이나 떼나 똑같이 무조건 E 플랫 소리가 나게 됐어요. 왜냐하면 조표는 모든 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? 미가 있는데 그 미에 플랫이 아니라 이번엔 더블 플랫이 붙었어요.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음을 눌러야 될까요? 미에서 두 번만 내려서 레를 눌러야 될까요? 아니면 미에서 플랫 두 개의 앞에 미에 플랫도 있으니까 세 번을 내려야 될까요? 레가 될까요? 도샵이 될까요? 그렇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 플랫에 해당하는 게 한 개고 나머지가 한 개가 더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의 답은 미 더블 플랫만 해주는 레가 답이죠. 오늘 조표와 임시표 부분이 겹칠 때 항상 아리송하셔 했던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랄게요. 음악 이론이라는 이 섬세한 학문의 하나하나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음악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. 앞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. 그럼 이렇게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 가득한 뱃쌤이죠.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. 안녕.